박종철군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큰 궤적을 그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 가담 정도가 적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적게 했다라고 변명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얼마 전 3주 전에도 인사청문위원회를 한번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본회의를 앞두고도 저희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상당 기간을 사실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아무런 입장 표명을 안 하는 건 물론이고 사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청문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상호 후보자는 한국사회 전체가 독재와 맞서 싸우며 민주화의 음원을 이뤄나가는 시기에 독재의 편에 침묵했습니다. 박종철의 고문사를 외면했습니다. 정권의 범죄 행위에 동조했습니다.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양심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법원은 독립성의 생명이고 대법관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사회의 양심을 대변해야 합니다. 박상호 후보자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박상호 후보자의 사퇴가 국민적 요구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입니다. 박상호 후보자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공개 사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진사퇴를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